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호스피드 베이비, 수입 들어올 때부터 조금 안 좋던 아이였는데, 보시면은 좀 많이 아픈 상태예요. 일단은 밥을 못 먹고요. 그리고 활동성도 없고, 눈을 지금 뜨고 있는데, 눈도 잘못 뜨고, 복압도 조금 말랑말랑한 편이고,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최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거북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장 먼저 데려가는 게 맞고요. 병원 갈 여건이나 좀 여러 개안 되신 분들은 사실 그냥 가만히 놓고 지켜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거의 100% 폐사할 확률이 있어요. 거의 100% 폐사한다고 봐야 돼요.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근데 우리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이런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여러분들 해줄 방법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뭘할수 있을까? 뭘할수 있을까? 거부가 아픈데 내가 그래도 뭐 1%나마 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아이에게 강제 피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먹여가지고 뭐 이렇게 강제 피딩해도 사실상은 뭐 살아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100% 폐사가 되는데 그래도 만 1%, 10%라도 좀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제가 강제 피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거북이한테 먹일 지금 사료하고 좀 약을 좀 믹스를 해줄 건데요. 여기 소량의 약을 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레스티 개코 사료예요. 사료 넣고 그 다음에 칼슘도 넣고 이렇게 해서 미지근한 물로 거의 물이 되게 이렇게 녹여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물 같기도 하고 죽 같기도 하고 입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은 주사기들의 통과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희석시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주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옥탑방 거북이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여기 주사기 바늘 크기가 다 달라요. 네, 여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거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바늘이 따가운 게 아니라 되게 뭉툭해요. 뭉툭해서 거북이 뭐 입안이 다칠 위험이 거의 없거든요. 자, 이걸로 제가 피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사료랑 약이랑 칼슘이랑 섞은 거를 쭉 빨아 천천히 빨아들일 거예요. 자, 나오죠. 여러분들도 정말 거북이가 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 주위도 많고. 자, 여기 호스피드 아픈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난 영상에도 올리긴 했는데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리와 부위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 틈을 대고 살짝 위아래로 흔들면 되거든요. 위아래로 흔들면은 조금 여기 들어 입을 벌렸죠? 입을 벌렸어요. 여기 벌렸죠? 살살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벌렸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됩니다. 네, 들어갔죠? 자, 이렇게 뭐좀 먹었다고 약간 움직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안 먹을 때는 무조건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먹일 때나 약 먹일 때 그리고 또 강제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 때꼭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이 아이 정말 제가 케어 한번 열심히 해볼 거고요. 건강하게 혼자서 스스로 야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